이제 한 손은 목 사이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목 사이로 팔 끼지 말고 목으로 들어가고 한 손은 여기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자 손바닥끼리 잡아요. 손바닥끼리 네, 손바닥끼리 잡아서 상대방 팔꿈치가 베이스 있잖아요. 이 베이스를 중심선 상대방 중심선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자마자 왼발 세우고 오른발이 옆구리로 빠져요. 옆구리로 빠지고 오른쪽 무릎을 배꼽으로 집어넣어요. 발등 대고 왼발 걸어주고 꽉 끌어안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할 건데 이 발로 밀면 돼요. 이 발로. 그리고 몸이 상체가 누우면 안 돼요. 상체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내 가슴을 내 명치를 어깨에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붙이고 발등 대고 이거 발등 안 되면은 앞구르기 해서 도망갈 거예요.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고 이 발로 미세요. 밀어주면 돼요. 발로 밀어서 회전시키면 돼요. 안 돼요? 여기 가서 팔꿈치를 나한테 당긴 다음 안으로 집어넣어요. 당긴 다음 안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고 오른손이 여기 그립을 이렇게 잡고 그립 잡아주면 돼. 이렇게 이걸로 여기 걸어주고 빼보세요. 장 빠지게. 이렇게 그 다음 이 손으로 내 손목 캐치. 그 다음 왼발 세우고 오른쪽 무릎이 배꼽으로 들어가면서 발등을 여기다 갖다 대면 돼요. 그 다음 왼쪽 다리의 정강이를 등에 얹어요. 그 다음 잇몸을 켜기. 이렇게 잇몸 펴야 돼요. 누우면 안 돼. 잇몸을 켜고 발 걸어주고 이 발로 밀면서 오른쪽으로 회전 회전시키면 돼. 어렵지 않죠? 하잖아. 이 팔은 잡혀있죠. 이 팔은 이 팔 잡혀있고 반대팔은 안 잡혀있죠. 반대팔 안 잡혀있으니까 반대팔로 반대팔로 낙법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안 낫아요. 낙법을 치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 베이스를 나한테 당긴 다음 안으로 집어넣어요. 당긴 다음 안으로 집어넣어. 집어넣고 오른쪽 귀를 대면서 오른쪽 어깨가 나와있죠. 이 어깨를 가슴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딱 땡기고 나서 안으로 집어넣죠. 왼손으로 막아주고 팔이 다시 안 나오게. 그리고 오른쪽 귀를 대면서 오른쪽 어깨를 딥으로 넣어. 이렇게 딥. 그래서 손등이 겨드랑이 닿게. 여기 가슴에서 겨드랑이까지 들어오게. 그 다음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걸고 나서 내 머리를 배꼽으로 집어넣으면서 안으로 굴러올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안 걸려요. 머리 안 다쳐. 그냥 이 상태에서 굴르면 안 되고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어깨가 세워져야 돼요. 여기 가면 어깨가 누워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어깨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세워진 상태에서 네 상대방 뒤통수를 배꼽으로 밀고 가면 돼요. 이렇게 밀고 가면 돼요. 이렇게 밀고 가고 이분이 팔이 옆구리에 있으면 옴밀은 이스케이프 돼. 그래서 여기 오면 팔이 오면 왼발로 팔을 이렇게 죽여요. 가랭이 사이에다 팔을 죽여. 죽이고 나서 걸어가. 걸어가시면 돼. 한 분이 이렇게 여기 잡으세요. 그다음 땡기고 안으로 집어넣어요. 땡기고 안으로 집어넣어. 그다음 왼손으로 막아주고. 오른쪽 귀를 대면서 오른쪽 어깨를 딥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손등을 겨드랑이 대. 그 다음 암 트라이앵글 그립을 딱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 말고 팔뚝이 아니라 알통에 잡아요. 이렇게. 그다음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구르면 돼요. 그러면 머리가 안 깔려.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생각 안 하고 구르면 머리가 깔 거예요. 그냥 단지 머리를 넣는다는 동작만으로 머리가 안 깔려요. 저 안경 끼고도 안 깔려요. 봐요. 안 깔려. 자, 눈 대면 안 돼. 상대방 여기서 만세에서 옆으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이 발을 가운데 눌러. 이렇게 그래서 삼두각근을 눌러주고 어깨가 세워지게끔 눌러요. 이렇게 어깨 세워지게끔. 그 다음 내 가슴으로 상대방 뒤통수를 배꼽까지 밀고 가면 돼요. 이걸 걸어가면 돼. 걸어가시면 돼. 어렵지 않죠? 자, 아나콘다 리버스를 할까 반대로 하면 다섯 초크를 하는 게 돼요. 이게 합법적으로 크랭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할 거예요. 그립을 똑같이 길로틴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끼고 팔 끼고 이렇게 잡고 이번에는 팔 있는 쪽으로 더하기를 만드세요. 지금 일자잖아요, 그죠? 남부 포지션이죠? 옆으로 가. 그래서 왼손을 이쪽 귀 쪽으로 빼요. 이렇게 이렇게 빼고 손바닥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잡아. 그냥 이렇게. 그다음 이 팔뚝으로 뒤통수 누르고 팔뚝으로 뒤통수 누르면서 인사시키고 왼쪽 팔꿈치 들어올리면 이쪽으로 굴러가요. 봐요. 이렇게 굴러간다. 굴러갈 때 따라갈 거예요. 이쪽 상대방 이 팔 있죠. 이 팔 위쪽에 있는 팔 쪽으로 따라가는데 이 팔이 내 중심선 가랭이 안에 들어가야 돼. 가랭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팔이 지금 여기 껴 있어요. 지금 내 다리 사이에 이게 옆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끼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 여기 눌러주면 팔이 이렇게 안 나와요. 누르면 가슴 누르고 있으면 팔 빼봐요. 안 빠져. 안 누르면 팔 옆구리 빼요. 이거 빠질 수도 있어. 그리고 언더우프 할 수 있거든요. 이쪽 언더우프 하고 다시 일어났다고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간 다음에는 가슴으로 살짝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 팔이 안 빠져요. 이렇게. 나 이걸로 한 번 더 입으로 눌러주고 머리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게 손바닥 잡고 왼손이 왼쪽 어깨 지금 노출되어 있죠. 왼쪽 어깨가 가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손이 깊게 나와요. 길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귀를 갖다 대고 어깨를 가슴 쪽에 집어넣고. 그 다음 이 손이 막고 있던 뒤통수가 다시 이렇게 도망가면 안 돼. 이게 팔뚝으로 눌러주면서 계속 눌러주면서 팔짱 껴. 이렇게. 눌러주면서 팔짱 끼고 이걸로 눌러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그래서 딥으로 만들어 놓고 왼쪽 팔꿈치 들어 올릴 거예요. 이 왼쪽 팔꿈치. 손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밀착, 왼쪽 팔꿈치 들어 올리면서 이 어깨를 밀고 가슴으로 삼두 밖으로 눌러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섯 톱으로 딱 들어가요. 여기 하나 잡았죠? 머리랑 잡았고, 팔 있는 대로 더하기. 자, 왼손 넣으면서 손 오른쪽 손바닥이 돌아서 손바닥이 팔뚝을 누르면서 왼쪽 팔뚝 들어올리면 이쪽으로 롤 돼요.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들이면 돼요. 따라서 그다음 막아주고 손을 딩크로 넣어. 그다음 이 막아줬던 손을 팔뚝으로 눌러주면서 계속 들어가. 그래서 팔짱 딱 끼게. 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손가락 근처에 가면 이 손목 인대가 다쳐요. 팔뚝 손목 있죠? 여기 팔뚝 손목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손목 인대가 안 다쳐요. 그리고 엄청 타이트해요. 그다음 여기서 이 팔 삼두박근으로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서 잡으면 돼요. 그러면 깊게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서 왼쪽 팔꿈치 들어 올리고 상대방 어깨 밀어주고 가슴으로 삼두박근 누르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씩 자 이쪽으로 등이 사이드로 여기서 뭐 니온밸리 포지션이라든지 하프가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 다 돼요. 지금 아니면 사이드 컨트롤 할 때도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사이드 방향에 있을 때 잘 되는 테크닉이에요. 이제 이거 발목 하프가 돼서 잡고 해볼게요. 발목인데 무릎은 니 컷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니 컷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 이 손으로 멱살을 잡아요. 이렇게 멱살. 멱살 잡고 내 팔뚝이 저한테 마주 봐보세요. 어깨 세우고 팔뚝이 머리를 반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쪽을 이렇게 밀어주면 상대방이 도망가 보세요. 네, 누르실수록 어때요? 엉덩이 빼기 돼요? 안 되죠. 이게 불편해져. 그래서 이분이 하프가드 잡힌 상태에서 엉덩이 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셀프로 락을 푼다고 이렇게. 락 풀어보세요.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그죠? 손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딥으로 들어가 있는 이 손 있죠? 이 손을 그대로 유지하고 왼쪽 무릎을 어깨가 세워지는 타이밍에 왼쪽 무릎을 꿇고 왼쪽 겨드랑이가 귀를 눌러주면 돼요. 귀를 누르고
등 잡고 눌러주면 돼. 이렇게 등 잡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제 왼쪽 엉덩이 대면서, 왼쪽 엉덩이 대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뽑아 올려요. 이렇게 뽑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겨드랑이 힙 같은 거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여기에 닦여야 돼요, 머리가. 그래서 이건 뽑는다는 느낌으로 뒤집어져도 계속 초코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았죠. 손목 부분이 여기가 그 귀도 바로 옆에 있는 경복면에 돼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돼 있어야 돼요. 너무 꽉 안 돼도 돼요. 그냥 살짝만 닿아도 돼요. 발목 잡혀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이 무릎을 돌릴 때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되고 무릎이 위쪽 골반으로 넘어가, 이렇게 위쪽 골반으로. 그다음 잡아주고 엉덩이 대고 겨드랑이 누르고 오른쪽 손을 뽑아 뽑으시면 돼요. 바로 슈퍼 들어가. 하프가도 되고 이온벨리도 되고 사이드도 되고. 봐요, 이온벨리도 앞으로 보이면 올 때 엉덩이 도망가면 바로 쪽. 자,